가보자고. 보자고. <목소리> 아침에 쓰레기 버리느라 전쟁을 치러가지고. 아. 수고했어, 진짜. 자기 수고. 그리고 우리 배드 프레임도 다 만들고 다 끝났다, 그치? 여러분, 일단 월마트에 왔습니다. 여기 월마트가 있고, 이쪽에 코스트코가 있어요. 코스트코. 여기 약간 시장도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마트부터 들려보려고요. 저는 월마트를 잘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가봅시다. 한 번 더 했네. 되게 크다. 근데 휴지 이런 거 더 싸지 않을까? 아? 더 싸게. 코스트코가? 제가 월마트 시장조사 나올 게 있어가지고 월마트를 처음 와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거 그 스크럼 마미 맞지? 이 우리도 이거 하나 사볼까?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DC 데디도 있네? 이게 맞지? 성공했단 소리는. 우와. 정리하는 애들? 와 대박이야. 엄청 잘했는데. 강박증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코스트코로 왔습니다. 아, 사람이 주말이라 너무 많아서 기빨려요, 진짜. 그쵸? 그치? 다이세? 한국에 비해서 다이세니까 저렴한 거. 맞아, 공기청정기 하나 사야 돼, 맞지? 거기 괜찮아. 아, 근데 지금은 못 사. 일단 필수품, 생필품만 사자. 오! 여기 돈 많네. 으뜻뜻하다. 많네. 아, 이거 어떻게 틀어놨어? 대박. 여러분 이거 히터가 틀어져 있어요. 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가 있는데도 불 안 나잖아. 나? 응, 핫한데. 아이씨 저것쯤이야 뭐. 아이씨. 그 메모장 좀 봐줄래? 휴지, 물, 키친타월, 올리브오일, 먹거리. 그 다음에 행주 있으면 행주. Let's go. 조리기구. Let's go. 계란? 계란. 그래 가보자고. 가보자고. 코스트코 고구마 엄청 크죠? 어 뭐야? 아 8파운드당 5.99. 고구마 왜 이렇게 크게 팔아? 어이씨. 아니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팔아? 고구마 아니라 감자. 아니 감자. 감자 왜 이렇게 많이 팔아?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한 세 달 먹는 거 아니야? 땡벌 땡벌. 팝콘을 먹을 겁니다.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평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한 편 보고 자려고요. 집 앞 마트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잘 해먹는 것 같더라고요. 팝시크릿 샀어요. 이게 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응. 언제 다 먹었어? 몰래 먹었어.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넣고 돌리면 바로 팝콘이 됩니다. 맞죠? 아 전자레인지지. 생각이 안 났어. 이렇게?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곰돌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누는데? 아. 진짜 편하죠? 이렇게 하고 2분 돌리면 팝콘이 만들어집니다. 1분 30초였나? 1분 30초 언제? 맞다. 그때 태워먹었잖아. 1분 30초. 이렇게 넣고요. 돌리면 됩니다. 좋았어. 대박. 냄새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터. 팝콘 진짜 이거 영화관에서 튀긴 팝콘
냄새나. 아, 너무 좋다 냄새. 짠 완성. 이거 진짜 그냥 영화관에서 파는 것 같아요. 먹어봐. 진짜 맛있지? 잘 익었네. 너무 맛있다. 영화 보러 가야지. 오늘은 어떤 영화 보고 잘 거냐면 한국 영화 보고 잘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곰돌님한테 한국 영화랑 드라마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들어가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가 한국 넷플릭스보다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프샤크를 이용해서 한국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서 한국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서프샤크 VPN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가상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인데요. VPN을 이용해서 저의 위치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바로 한국 넷플릭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IP 주소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프샤크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시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컴으로 그냥 들어가면 지금 제가 위치를 가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넷플릭스에 없는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한국 영화를 봅니다. 곰돌님이 어렸을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모르는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조금씩 보려고요. 나는 내가 예전에 봤던 거 재밌는 거 범죄와의 전쟁 봤어? 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치? 응. 들어는 본 거 같지? 범죄와의 구성 그거 되게 재밌는데? 가문의 영광 많이 봤는데. 가문의 영광은 너무 오래됐지. 나 초등학교 때 본 거 같은데? 그때쯤. 이거 탑자도 있네. 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넷플릭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니 채널 구독자님들께 서프샤크 VPN에서 쿠폰 코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쿠폰을 이용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VPN을 이용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해진 쿠폰 이용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각대가 꺼내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저의 임시 책상입니다.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인데요. 워킹 데스크를 아직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곰돌님이 만들어준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과자를 먹으면 어떡해. 여러분, 새 집에서의 3일차입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피곤해 보이는데요. 주말 내내 이렇게 이사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고 그리고 월요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졸린 상태예요. 네, 지금 다시 왜 책상 앞에 앉았냐면 내일 회사에서 처음으로 첫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왜 이사 날에 맞춰서 발표가 잡혔냐면 제가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당장 내일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하고 자려고 아직 자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뭐 클라이언트 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발표 같은 거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저희 전체 팀 안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내가 공부한 것들이라던가 내가 발견한 지식을 팀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미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이 제가 발표를 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됐냐면요. 들어온 지 한 달 차가 됐잖아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저희 매니저님보다 더 위에 있는 매니저님
시니어 매니저님과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위클리 리뷰 같은 거 준비하는 방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분과 101 미팅을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 제목은 요거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위클리 리뷰 미팅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잘했던 거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잘했던 거를 일단 막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여기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걸 잘했냐면 하면서 이제 목록을 막 말하면서 저 이것도 잘했고요 이것도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이런 식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한 거를 듣더니 세 번째로 말한 그 항목은 뭐야? 그 결과값 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결과값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시니어 매니저님이 아 이거 되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이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키면 우리 팀 전체에도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그 미팅에 저를 추천을 해주셔서 저의 아이디어나 제가 일했던 그 과정을 이제 다른 팀원들한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회사는 나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나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제니라는 이 친구를 회사 사람들한테 좀 각인을 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한 팀에 저희는 한 팀에 150명 정도가 있어서 솔직히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더군다나 저는 신입이고 마침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매니저님이 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모의로 이렇게 프레젠팅을 해가지고 저희 매니저님이 제 프레젠팅을 들어보고 피드백을 주는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미 피드백 미팅까지 다 마쳐서 제가 할 거는 조금 더 말할 거 좀 정리하고 그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저희 회사 팀이 진짜 제일 바쁜 주간이거든요. 근데 또 이것까지 겹쳐보니까 진짜 짜증이 짜증이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회사 일하는 시간에는 준비를 못했고 회사 이외 시간대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발표를 하는데 곰돌님이 더 신이 났어요. 난리를 여기 이 셋업을 해준 것도 발표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 책상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발표를 준비하다가 잘 것 같아요. 발표 준비는 대본이나 스크립트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개요를 짜두고 임하는 편입니다. 짜놓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지금. 자기 잘한다. 오리오 오레오. What?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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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왜 그래 오레오? 네 회사 갈 때 버튼 좀.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더 연습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굿밤 드세요. 오늘은 출근을 같이 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맞지? 춥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랑 트램이랑 같이 타는 데거든요. 그래서 곰돌이는 버스를 타고 저는 트램을 타고 뉴저지 안에 있는 호보켄으로 갑니다. 여러분 또 잘못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던 거 타고 반대로 가는 거 타고 있어요. 탔는데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닌데 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반대로 가는 거 타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 뭐야? 뭐야, 던킨 도넛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쁘다. 뭐야? 여기 굉장히 이쁘게 돼 있네. 역사가 엄청 큰 데였네. 여기가 엄청 큰 곳이었네. 오늘의 OOTD입니다. 안녕. 내일 잘하고 올게요. 퇴근했습니다. 이제 조금 겨울이 지나고 있나 봐요. 퇴근해도 엄청 어둡지가 않아요. 오늘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잘 탈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우와, 미쳤죠? 하늘색이 비현실적이야. 막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막 섞여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늘 이쁜 거야? 어, 추워. 일부러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같이 일하는 팀원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가면 스몰 톡 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퇴근길 너무 이쁘다는. 진짜 타러 왔습니다. 오늘 진짜 추워. 퇴근 좀 잘하자. 잘 찾아보겠습니다.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올 때는 길 안 잃어버리고 잘 찾아왔습니다. 예. 짜자잔. 이거 받았어요. 우린 부자다. 아, 처음에 묵직한 거야. 그래서 뭐야? 진짜 묵직한데? 이거 묵직하잖아. 토라시 아니네? 여러분, 이거 제가 젓가락 대회에서 우승해서 받아온 거예요. 짠, 우승했지롱. 오늘 친구들 많이 생겼어. 우리 또래 친구들이 거기 이렇게 앉았어. 우리도 미디어 플래닝 애들처럼 수다 떨고 그랬어. 이렇게. 아, 진짜? 드디어? 어. 어, 축하해, 축하해. 그래가지고 나는 안 나가려고 했어. 진짜 오늘 미팅이 너무 많고 딱 30분 짬이 나고 막 이랬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 모임 중에 한 명이 걔가 주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와서 덤플링도 먹고 뭐도 하고 막 이러라고. 애들이 야, 우리 가자. 가자! 그리고 다 같이 몰려갔어. 젓가락질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래. 아시아 애들도 있는데 미국 애들이어가지고 젓가락질을 잘 못해. 막 스시도 잘 못한대. 그래서 오케이 가자 딴 다음에 고수로 착착착착. 애들이 나 보더니 왜 이렇게 젓가락질 잘하니? 나 코리아에서 왔잖아. 아니, 그리고 오늘 윗사람들이 많이 왔어. 워크샵을 했나봐 뉴욕에서. 그래서 다 왔는데 내가 인사를 했어. 아, 나 혜진이고. 어? 나 너 기억한다면서. 프레젠테이션? 어! 아, 진짜? 너 그 오토메이션 프레젠테이션 했지? 이러는 거야. 어?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민상에 남는다 그러는 거야. 어, 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어. 락스타인데? 락스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발표 같은 거 하면 얼굴 기억해주더라. 수요일 나가야 재밌구만. 오피스를. 화요일 나가면 중후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수요일 나가야지 또래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오늘 중장년층이 묶였어. 대화에 묶였어. 엘렌 아저씨랑 들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요. 곰돌이가 꽃을 사다 줬습니다. 전쟁터를 다녀왔습니다. 남자들의 전쟁터. 아니, 그러니까 나 퇴근하는데 진짜 꽃 사는데 꼭 거기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많았어, 사람들. 로즈도 마지막이었는데 진짜로 내가 처음에 먼저 들어왔어. 근데 장미가 없는 거야. 아무 색깔도 없어. 그래서 방걸음도 일찍 도착했어. 그래서 남성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오늘 발렌타인 날 다 뭐하냐 했더니 MZ들은 다르더라.
타겟 발렌타인 챌린지라는데 서로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고르고 좋아하는 색깔의 뭐 음식 하나 고르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다섯 개를 사 서로한테 주는 건데 이제 꺼내왔을 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비교하는 챌린지가 타겟 챌린지. 재밌다. 그거 걔네 오늘 한다고 갔어. 예예 예. 우와. 엄마. 참고로 여러분 미국식 케이크는 진짜 진짜 달아요. 맞죠? 오. 완전 달아. 너무 달다.